이거랑 연결해야 되면 여기를 살짝 당겨주고 그냥 결합하고 이러면 끝. 네, 이 상태로 들고 다니다가 이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카메라를 꽂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다시 당겨서 이렇게 뽑고 다른 카메라를 꽂으면 끝. 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 제가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 제품이 어떤 거냐고 하면 네, 여기 이 제품이거든요. 이 제품인데 트랜스 마운트 퀵 셋업 킷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삼각대 카메라를 삼각대에 연결을 하게 되면 분리해가지고 다른 삼각대에 옮겨 낄 때 좀 많이 고생들 하잖아요. 그것을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제품은 엄청 심플하게 생겼어요. 네,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스마트폰 짐벌, 좀 짐벌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, 지윤 테크의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끼게 되면 삼각대를 뭐 갈아 끼울 때 아니면 카메라끼리 교체를 할 때 고정을 해야 되는 걸 일일이 다 풀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만 있으면 그럴 필요 없이 단숨에 네, 이렇게 바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신박한 아이템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갑자기 왜 들고 나와서 리뷰를 하냐 라고 한다면 제가 즐겨보는 채널 하나가 있거든요. 레드미라주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그분이 다니고 계시는 유쾌한 생각에서 제가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을 하나 구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를 한번 하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 유쾌한 생각에서 이 제품을 두 개 더 저한테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유쾌한 생각이라는 그 쇼핑몰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하나의 금액은 거기에서 3만원에 팔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중국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알리 같은 해외 직구로 사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. 실제로 팔고 있는 금액도 한 20달러 정도, 한 10달러 정도 더 저렴하죠. 그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지만 여기 유쾌한 생각에서 3만원에 구입을 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두 개를 더 받으면 개당 거의 만원 꼴에 받는 거거든요. 거기다가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배송도 엄청 빨리 됐어요. 주문하고 한 하루 이틀? 그 기간 안에 받았다 보니까 해외 직구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제품을 거기서 구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구입을 했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주로 사용하는 소니 알파 6400에 붙여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쓰고 있던 DSLR에 연결해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여기에다가 고릴라팟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하나만 쓰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? 네,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니까.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풀고 여기다가 다른 제품을 또 얹어야 될 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. 풀고 나서 이건 다른 거 연결해 가지고 또 고릴라팟에 연결을 하고 좀 귀찮은 작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을 연결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네, 고릴라팟에는 항상 이렇게 붙여 놓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 위에 따로 나온 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. 이 제품은 하나가 있기보다는 좀 여러 개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훨씬 쓸모가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리뷰를 하고 두 개를 더 받게 되면 총 세 개가 되는데 그때 한번 다시 리뷰를 또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장착된 상태로 연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릴라팟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여기다가 연결을 해놓는 거죠. 그냥 이 상태로 들고 다니다가 이거랑 연결을 해야 되면 여기를 살짝 당겨주고 그냥 결합하고 이러면 끝. 네, 이 상태로 들고 다니다가 이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카메라를 꽂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다시 당겨서 이렇게 뽑고 다른 카메라를 꽂으면 끝. 네, 이런 식으로 진짜 편리하게 조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거기다가 이거 자체가 당겼을 때만 뭔가 결합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게 스프링이 은근히 조금 센 것 같아요. 그냥은 안 떨어지더라고요. 네, 이쪽 안쪽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좀 공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당겼을 때만 풀리기 때문에 진짜 지지를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.
요즘 미러리스는 되게 가볍게 나오는데 옛날 DSLR 하면 진짜 무겁잖아요. 근데 이렇게 연결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, 지금. 네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안쓸 때는 역시 또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고. 그러면 고릴라팟 같은 경우도 그냥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메라, 좀 그런 촬영 도구들을 쉽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, 그런 유용한 제품입니다. 원래 이 제품이 이렇게 쓰라고 나오기보다는 짐벌 같은 데 보면 손잡이가 계속 바뀌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조금 쉽게 쓰라고 나온 제품인데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삼각대에서도 아니면 셀카봉에서도 쉽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. 분명히 이런 제품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존재를 합니다. 저 역시 그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유쾌한 생각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입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번 것을 계기로 유튜브도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. 항상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시면 아, 영상을 뭐 올려야 되지? 리뷰를 하면 뭐 어떤 리뷰를 해야 되지? 뭐 그닥 목표도 따로 없는데?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여러 개 받으려면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리뷰로 영상 업로드를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트랜스마운트 퀵 셋업 킷이라고 하는 이 마운트 제품을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. 아마 좀더 자세한 리뷰는 이 이벤트로 두개 추가적으로 오면 막 실제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결합하는 거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와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